대구에서 서울까지 와가 연설도 해보고 팔자 좋습니다. 평소에 한결같다라는 말을 정말 좋아합니다. 한결같은 사람 얼마나 멋진 사람입니까? 그런데 이 한결같은 방향이 잘못되면 얼마나 큰일 나는지를 우리는 목도하고 있습니다. 한번 살펴볼까요? 부자 감세로 역대급 세수 펑크 내놓고는 나라 곳간 비었으니까 국민들 허리띠나 좀 쫄라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참 뻔뻔하죠. 그러고 바이든 날리면서부터 시작해서 언론들 연이은 압수수색으로 탄압을 합니다. 참 대놓고 노골적입니다. IRA 감축법으로 미국으로부터 뒤통수를 맞아도 일본에게 굴욕어개로 하고 방사능 오염수에 대해서도 입도 코도 못대면서 그토록 관대하기만 합니다. 양곡관리법, 간호법, 노조법 2, 3조, 방송법 개정에 이어 김건희 특검, 50억 클럽 특검법까지 싫다고 거부해버립니다. 정말 솔직하지 않습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안 좋은 쪽으로만 참으로 한결같습니다. 참 한결같이 엉뚱하게 반대하고 엉뚱하게 솔직한 정권이 바로 윤석열 정권입니다. 덕분에 민생도 민주주의도 평화도 잿단나게 생긴 국민들은 분통이 터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뿐입니까? 최근에 김건희 특검법을 거부하는 데 이르러서는 어땠습니까?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1심 판결문에 이름이 30번 넘게 등장한다고 하죠. 주가 조작에 활용된 계좌가 버젓이 명시되어 있고 1심에서 관련자들이 유죄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부인 김건희라는 사람은 단 한 번의 소환조사도 받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수사를 받으라고 하는 것이 특검이었는데 싫다고 거부를 해버렸습니다. 저는 그 싫다고 이야기하는 데 있어가지고 위헌적 요소가 있다라는 해명에 귀를 의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아는 대한민국 헌법은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걸로 시작하는데 윤석열 정권의 헌법에는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는 수사도 하면 안 된다가 제일 앞에 나온다는 말입니까? 역대 어느 정권에서도 가족이라고 예외는 없었습니다. 그게 정의입니다. 그게 상식입니다. 지켜주지 못해 미안해. 사고 쳐서 미안해. 사과는 부부끼리 오붓하게 나누십시오. 주가 조작 사건은 성역 없는 수사가 되어야 합니다. 대한민국 헌법이 국민으로부터 시작하는지 대통령 부인 김건희로부터 시작하는지 우리 국민들과 함께 똑똑하게 지켜보고 심판합시다. 고맙습니다.